어릴 때부터 껍데기 좋아하기 쉽지가 않은데.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껍데기 많이 먹었어요. 그지? 야, 돼지 껍데기 먹으러 가자 그래, 맨날 아들이. 형아 되게 좋아해. 형 되게 좋아해요. 진짜 대만 홍콩 사람 같지 않냐? 대만 사람, 홍콩 사람. 어구 왜야? 짜야. 이거는 따로 그냥 다 드려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쉽지 않은데. 그 녀석 보통이 아니야. 어떻게 해야 되지? 밥을 좀 드릴까요? 아니, 볶음밥 먹게. 아, 그래요? 볶음밥 역시. 좀 밥만. 고민을 하시길래 밥을 더 시키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. 오케이, 비벼야 되니까 그만. 야, 약간 케이크 썰듯이 그냥. 근데 선배님들 진짜 드실 때 깔끔하다. 맛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. 그럼요. 이게 먹으면서 서로 약간 맛을 공유하는 게 너무 좋아. 맞아. 아, 나 이 소스를 언제 먹나? 아이고. 야, 만들어 먹네. 여기 사장님 아니세요? 아, 여기 주방장님이 잠깐 오신 것 같아. 메인 셰프님. 고수신이야. 어서 오세요, 야. 어서 오세요. 여기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어디서 판매하는 거 같아. 아니 무슨 덮밥 같아. 덮밥. 어디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. 비주얼이 아, 있었다. 이거 인서트 좀 따주세요. 고수신이야. 아 이거 진짜 좀 팔아야겠다. 자 이제 그만. 안돼 너무 오래 찍었어. 식었어. 너무 오래 찍었어. 안돼 배고파서 안돼. 보자 어떻게 먹는 거지. 아따 이게 이 소스에. 이 소스에 이 부추꽃이랑 닭고기에 볶음밥에 이게 무슨 호사냐 이게. 예? 오야야야. 와. 아우 즉. 아 완전 대만이다. 진짜로. 진짜. 한 숟가락 대만이다. 와. 아 근데 시킨 것 중에서 제일 맛있어 보여. 만들어 건데. 와 진짜 맛있어 보여. 맛있어. 선생님. 맛있어. 선생님. 맛있어. 아.